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class.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더 빠른 SPA 실전 강의 오셨어요. 이 강의를 보고 계시다면 이제 더 빠른 SPA 그 이론 편을 마스터를 하시고 기본 편을 마스터를 하시고 좀 이제 무브업 하신 상태겠죠? 제 이름은 빌이고요. 앞으로 20강 동안 이제 조금 그동안 배운 것의 살과 그죠? 살과 근육을 조금 붙이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 다양한 유형이 있었죠. 다섯 가지 유형 있었는데요.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좀 커먼한 토픽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승진 하시거나 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제 릴로케이션 되는 파견되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좀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enough said. Why don't we jump into that? Okay?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인터뷰 1에서는 조금 기본적인 가장 커먼하고 좀 이지고잉한 그런 토픽 중심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유형이 뭐였는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 다섯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그쵸? First가 general and personal questions. 말 그대로 일반적이고 좀 사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opinion questions, 의견을 묻는 유형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쵸? 유형 묻는, 의견 묻는 유형에서는요, 뭐, what do you think about? What's your opinion on? 이런 식으로 이제 서두가 진행이 되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거는, in my opinion, I believe, I think, As for me, 이런 식으로 오프너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opinion은 question이네, 뭐 photos and images네 라는 유형에 따라서 오프너를 다양하게 할수 있도록 훈련이 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Okay, photos and images에서는 compare and contrast, 비교 대조하는 거, 두 사진을 놓고서, 그죠? 그런 거나 둘 중에 뭐를 더 선호를 하는지, preference에 대한 유형도 있었고요. 그래프에서는 우리 세 가지 그래프가 있었죠? 기억나실까요? 혼자 대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죠? bar 그래프가 있었고요. 막대 그래프, 그리고 line 그래프. 선으로 된 line 그래프가 있었고요. line 그래프 트렌드 나타내는 거, 그리고 뭐 bar 그래프 있었고요.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파이 그래프, 그쵸? 파이 모양의 그래프, 뭐, 쉐어가 얼마 정도인지. 이런 것들. 세 가지 유형이 크게 있었어요. 각 유형 따라서 조금 더 이제 포인트 아웃 해야 될, 그런 포커스가 좀 달라지는데요. 그런 것도 계속 연습을 많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쵸? 제일 어려워하시는 summarization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요약을 하는 거죠. sum이라면 합계가 되다. 그래서 요약하는 유형은 어려운 이유가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이제 내가 제대로 못 들었을 경우에 키워드가 뭔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이걸 요약하려다 보니까 약간 산으로 간다거나, 그죠? 아니면 요약은 하고 있는데 너무 길어지거나 너무 짧아지는 그런 거에서 오는 어려움일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연습을 할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Alright, so I guess that pretty much explains everything. 오늘 살펴본 유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간단한 유형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Daily Routine 하면은 하루 일과죠? 하루 일과 볼 거고요. Opinion Questions에서는 보이지도 않네요, 그죠? Workplace라고 일터에 대해서 얘기해볼 거고요. Photos and Images, Preference 어떤 거를 선호를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Graphs에서는 우리 기본적인 파이 그래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summarization은 environment, 환경 토픽으로 가볍게 조금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Alright, so that being said, general and personal questions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한번 그거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brainstorm, 그죠? 말 그대로 머릿속에 폭풍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양한 어떤 주제가 딱 던져졌을 때, workplace, 뭐, daily routine 나왔어요. 하면, 나 일어나서 뭐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단계가 key expression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토픽별로 질문 유형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한세 단계 정도의 이제 이거에서 좀 어느 정도 어프로치를 해보는 구상을 짜볼 겁니다. Okay, alright. What do we have here? 우리 daily routine. 첫 번째 질문이네요. Tell me about your daily routine. 하루 일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요거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기도 하고 굉장히 쉬운 유형에 속해요. 그 말인즉슨, 그죠? 그 말인즉슨, 다른 이제 시험 테스트를 보시는 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다잘 하셔야 돼요.
그쵸. 어려운 토픽이 있었을 때좀 버벅거리거나 머뭇거리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더라도 토픽 자체가 조금 난해하거나 생소하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뻔한 토픽 이렇게 주어졌는데도 조금 버벅대고 약간 멈블하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죠. 테스트 채점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아, 이 친구는 공부도 안 했구나. 이렇게 해서 점수를 좀 잃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성실성도 조금 이렇게 평가에 반영이 된다는 걸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스텝 1, 2, 3로 구성이 되는데요. 스텝 1에서는 What time do you arrive at work? 그쵸? 일에 언제, 일터에 언제 출근하는지. 그래서 뭐 7시에 출근, 7시에 기상을 해요. Get up. 이런 거는 쉽죠? 그리고 8시 40분까지 아마 출근 도착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during the day, 하루 동안에 뭘 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까지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하기 전에 뭐 커피를 먹는다고 마신다든가, 이메일 체크부터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during the day에 뭐 하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루틴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시간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는 것도 포인트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텝 3에서는 이제 이브닝이죠? 아니면 at night. 일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한다거나 이런 솔직한 답변도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겠죠? 디테일과 함께. 어떤 식으로 나온지 한번 볼게요. 그죠? So during the week, 주중에는 during the week, my daily routine is all about work. 일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Tell me about your daily routine이라는 질문에 바로 나는 7시에 일어나서 8시 40분까지 출근하고라고 해도 좋지만, 그쵸? 너무 인간성이 없잖아요. 그쵸? 약간 오프닝 멘트 하나 정도는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주중에는 일하느라 바빠요. 일이 전부예요. 일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슬픈 오프닝을 해놓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I wake up at 7 a.m. 7시에 기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I usually arrive at my office by 8:30 a.m. 그쵸? 사실 a.m. 뭐 이런 a.m. 이거는 사실 너무 당연하죠. 뭐 7시, 8시 반에 뭐 밤에 출근을 하겠어요. 그죠? 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흐름을 깬다 싶으시면 너무 많이 반복된다 싶으시면 조금 빼셔도 무난하겠습니다. 그쵸? 여기서 또 챙겨봐야 될 것이 usually 이런 빈도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usually가 또 나왔죠? 그리고 once a week. 얼마나 자주 뭐를 하는지. 항상 하루 일과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빈도수에 대한 것도 챙겨 주셔야겠고요. And usually arrive at my office by 8:40 and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And start the day by making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을 만들면서 커피를 타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쵸? I usually 보통 go out for lunch. 이제 점심시간으로 향해 가요. For lunch with my colleagues. Colleagues. 발음 주의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요거를 자꾸 요걸로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건 뭐죠? College. College라는 대학이란 뜻이에요. 근데 자꾸 대학이랑 같이 뭐 점심을 먹었다. 나는 되게 짜증나는 대학이 있다. 그죠? 이상하죠? 그래서 발음을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college. College, G 발음이고요. 이건 colleague, league예요. Ivy League, 뭐 professional league 하죠. Premium League 이거에서 나온 league예요.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COLL 들어가면 collect에서도 볼수 있듯이 어떤 집합적인 거예요.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 colleague 직장 동료겠죠. And once a week,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뭐 하냐면 our team goes out to dine together. 회식을 함께 합니다. 보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때뭘 하고 저녁 때뭘 하고까지 등장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일 끝나고 나서 얘기까지 해주면 답변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I'm completely burnt out. Burnt out 하면 에너지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쵸? 하얗게 불태운 거예요. 극도로 피곤해요. 언제? At the end of my day. 하루 일과 끝나면 아주 극도로 피곤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I usually go straight home. Straight 하면 straight. 직선이죠? 이렇게 막 여기저기 방황 안 하고 직선. 그냥 집으로 바로 향해요. Usually도 나왔네요.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However, 하지만 I still manage to work out at the gym. 그냥 집에서 잔다고 하려고 봤더니 이 면접관들이 또 나를 또 그저 일만 하고 되게 재미없는 사람을 볼것 같아.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살짝 거짓말을 해주셔도 되겠죠. 운동 생전 안 하지만. 그죠? However, I still manage to work out at the gym twice a week. 맨날 한다고 하면 너무 거짓말 같고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워크아웃 한다. 어디에서? 짐에서.
At the 진도 사실 없어도 되는 표현이죠. It's tough. 어려워요. 힘들죠. I know. 알아요. 갑자기 막 대화를 시도하고 있죠. But I want to stay in shape. 하지만 stay in shape 하면요. shape은 모양이고 형태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몸매를 유지하고 어떤 shape에 머물러 있다.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하루 일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점심 때뭐 하고, 저녁 때뭐 하고, 퇴근해서 하는 활동 한두 개 정도. 자연스럽게 열거해 주시면 돼요. 쉬운 유형에 속합니다. 그쵸? Okay, so that's pretty much that. And a follow-up question. 요게 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그걸 바탕으로 follow-up question 말 그대로 follow,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질문인데요. Weekday에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follow question으로 가능할 만한 거 우리 좀 짐작이 되겠죠? 네, weekend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 그럼 주중에는 이렇게 일만 거의 하고 운동 가끔 하고 그죠? 근데 주말에는 뭐 해? 라는 질문. 그래서 어떤 걸 하는지 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단도직입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디테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so let's take a look at the answer we have. 그럼 답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Then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s? 에 대한 follow-up 질문이었죠? 라는 말로 follow-up 질문이었어요. My weekends aren't always the same. 항상 같지는 않아요. Not always죠? Not always. 내 주말이 항상 같지는 않아요라는 오프너. 역시 시작을 해주십니다. 바로 jump into conclusion 하는 것보다 이런 오프닝 멘트가 좀 필요해요. 항상 introduction, body and conclusion 이렇게 된게 spoken English든 뭐 written English든 마찬가지로 잘 쓰여진, 잘 짜여진 스피치가 되겠습니다. 그쵸? But for the most part of the weekend, 하지만 대부분, for the most part of the weekend, 대부분 주말에는 I try to spend time with my boyfriend. 이분은 남자친구가 있나 봐요. 그쵸. 남자친구랑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여자분이라는 뜻이겠죠? Because we don't see each other during the weekdays, 주중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냐? 디테일이 나와줘야겠죠? 뭘 하냐면, we either or. 그쵸? Either A or B 하면요. A 또는 B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We either go to the movies, 영화를 보러 가거나, or have dinner together. 저녁을 같이 먹어요. 둘다할수 있지 않나? 그쵸. 아무튼 그래요. Or 그렇지 않은 경우에 I take my dog out for a walk. 강아지 산책시키기도 해요. To the park by the Han River. 한강변이죠. 한강변에 가서 한강 쪽에 가서 산책을 시키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주말을 보낸다라고 나와줬네요. So I guess my weekends 여기서부터 약간 컨클루전이에요.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나와줬고 그 답변을 끝내야겠죠. 딱 답변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conclusion, 조금 closing 멘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누누이 이제 얘기를 제가 좀 지겹도록 할 건데요. 뭐냐면, 이런 스피킹 테스트, SPA 같은 경우는 그냥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알고 싶진 않아요. 이 친구가 얼마나 영어를 통해서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그런 고유의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좀더 articulate하게 말할 수 있는 거를 영어에서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보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transitional verb 같은 거잘 사용하는 거, 그리고 뭐 넘버 같은 거 캐치해서 잘 말하는 그런 표현 방식 같은 거나,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ntroduction, body, conclusion까지 어떻게 좀 논리정연하게 답변을 하는지도 눈여겨보십니다. 그쵸? So, I guess my weekends seem more interesting. than my weekdays. 뭐 그래서 보아하니 주중보다는 주말이 조금 더 아마 흥미롭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짐작을 합니다. On the weekends, 주말에는 I try to do my best to do things I missed out on the weekdays. 주중에 할수 없었던 miss out 하면 놓치는 거예요. 그거 미스했다. mistake라고 그러죠? take를 못하고 mistake한 거예요. 잘못, 그죠? 잘못 짚은 거죠? 그래서 미스하면 놓치다. 내가 주중 동안에 놓친 것들을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답변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관련된 건더안 물어볼 거예요. 그죠? Okay, so moving on to opinion questions. 견해에 대한 질문 유형이네요. 우리 마찬가지로 brainstorm 해 주시고 key expressions 챙겨서 구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 나왔어요. Do you think teamwork is important and why? 첫 번째 주제로 등장한 게 teamwork네요. teamwork.
그죠? 팀워크 하면 말 그대로 우리 한국에서도 팀워크라 그러죠? 여러 명이서 일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겠네요.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라고 했어요. 이런 질문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이 테스트를 보시면서 영어 실력만 판가름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됨됨이까지, 그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고 논리 정연하게 스피치를 전개해 나가는지까지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좀 약간 너무나 뻔하죠? 그죠? 당연히 중요하다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본인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Alright. So is it important? Yes, it is. 그러면 name two reasons. 한 두세 개 정도 이유가 나와줘야겠죠? 첫 번째 이유. To achieve project aims. Aims 하면 목표, goals. 같은 말로 purpose. 뭐 objective. Oops. 이런 단어들이 있겠네요. 이 아이들 챙겨주시고요. To achieve project aims. 자,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워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reates a friendly atmosphere. 아주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필요하대요. 뭐가? 팀워크가. 그렇다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디테일 나와주는 게 우리 할 일이겠죠? 그래서 provide details, teamwork increases. 팀워크가 뭐 어떻게 되냐? work efficiency를 increase를 한대요, 결국.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하고, 또 서로의 장점을 그죠? 장점과 단점을 보완을 해준다라는 식으로 전개를 해볼 겁니다. Okay. So, what do we got here? Yes, of course라고 대답을 먼저 해줍니다. Yes, no question이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항상 yes, no로 대답을 해주고 그다음 expand 아이디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So, yes, of course.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중요하느냐?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까지 해주면 아이고 이 친구가 아주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중에 일을 시켜도 아주 그죠 서로 도와가면 잘 하나게 해내겠구나 이런 인상까지 주는 거죠 그죠 Especially at work 특히 일할 때 있어서 teamwork is required to 중요해요 뭔가 요구가 돼요 뭐 하기 위해서 to achieve project aims를 achieve하기 위해서 working in perfect harmony increases work efficiency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일을 하는 것이 일의 효율을 높입니다. Work efficiency 같은 거는요, 키워드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t also creates a friendly atmosphere. 또 친근한 아주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요. While 뭐뭐 하는 반면에, 뭐뭐 하면서 colleagues 또 등장했죠? 이 단어 많이 나와요. 참고로 colleagues가 나는 발음이 자꾸 안 된다, 자꾸 college로 된다 하시는 분들 안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이죠? 이거 왜안 쓰면 뭐라고 하죠? 다른 단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co-work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 동료라는 뜻이거든요. colleague가 좀 많이 안 붙는다 하시면 어려운 단어 굳이 하지 마시고 동의어를 찾아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complement each other's strength and weaknesses.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한다라는 내용이고요. Alright, so the follow-up question. 이제 팀워크에 대한 답변을 했으니까 팀워크 말고도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터에서. 그쵸? 리더십에 대한 팀워크가 잘 구성된 팀을 이끌어줄 리더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follow-up question으로 나와줬어요. What do you think makes a good leader? 그냥 리더십이 중요하느냐라는 뻔한 follow-up question이 아니라 좀 나아갔죠? 리더, 어떤 게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스텝 1, 2, 3로 구성이 똑같이 되고요. What makes a good leader? 어떤 게 좋은 리더를 형성하는 조건인지에 대한 뭐 내용 두세 가지 정도 나와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텝 2에서는 왜 리더십이 중요한가라는 거 컨클루전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Okay, so in any department, 어떤 부서에서든지 in any situation, in any department, a good leader is vital. Vital 하면은 살아있는 아주 생생한 중요한 필수적인 그쵸? Because 왜냐하면 a good leader usually gives directions to the team. 아 그렇구나.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팀워크가 perfect harmony가 돼 있어도 어디로 그 친구들이 가야 될지 길이 안 보인다면 같이 모여만 있겠죠. 그쵸?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gives direction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굉장히 좋은 게요. follow-up question이잖아요. 그죠?
Follow-up question이라는 말은 전에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또 다른 질문을 이끌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를 separate하게 다른 걸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전에 했던 말에서 좀 더 아이들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도 좀 더 좋겠죠. To answer your question in detail, 당신의 질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자면 To answer your question in detail, 이거 외워두실게요. To answer your question,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하자면 I think a good leader needs to do the two things.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뭔지 바로 나와줘야겠죠? One 나왔네요. 첫째로 하나로는 they need to give credit to everyone for team effort. 그쵸? 팀 에포트에 대한 어떤 기여한 거를 칭찬해 줘야 돼요.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칭찬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 respect everyone's opinions. 모두의 의견을 존중을 해 줘야 된다. 이게 리더의 역할이네요. 그쵸? 뭔가 일을 잘했을 때 give credit. 칭찬을 해 주고 인정을 해 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모두의 의견을 다 수렴할 줄 아는 그쵸? 이 제스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Of course, 물론 A good leader must have the charisma, 그죠? charisma and determination. determination 하면은 결단력이에요. 카리스마와 결단력이 물론 있어야겠죠. 뭐 하기 위해서? To lead a team in the right direction. 잘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죠. Alright, so one,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follow-up question 두 번째인데요. 이제는 모티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얘기 들었고 리더십이 어떻게 그 팀워크 잘 구성된 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텐데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질문 스텝 1, 2, 3 일단 팩터가 뭔지 동기부여하는 모티베이터가 뭔지 나와주시고 디테일 그리고 example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Let's take a look. Everyone in our company are happy. Is happy. 타이포가 났네요. 그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Every가 붙으면 다 단수 취급. Is라는 거. Everyone in our company is happy. 다 행복해요. 왜냐하면 we are treated well. 잘 이렇게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our company makes an effort. 노력을 해요. 뭐 하기 위한 노력? To guarantee 뭐를 보증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Our work-life balance by introducing an auto computer shutdown system. 이런 거 요즘 많이 하시죠, 회사에서. 막 작업하고 있는데 꺼져요. 그렇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집에 가라고, 가서 좀 쉬어라. Work-life balance를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라 라는 취지에서 이제 오토 셧다운 되는 회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컴퍼니가 노력을 합니다. 라는 얘기로 한 가지 이유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나서 so at 6 PM expand 돼요. 이거에 대한 디테일이 나오고 있죠?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our computer shut down and we can go home. 그래서 집에 가야만 해요. 언제? 6시만 되면. 너무 좋다, 그죠? Alright, when work-life balance is encouraged, 삶과 일의 균형이 encouraged 됐을 때, 복돋아졌을 때 employees feel more loyal to the company. 회사에 좀 더 충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Furthermore, 더구나 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거 옛날에 한번 정리해 보셨을 건데요. 그죠? Furthermore, 같은 말로 besides가 있고요. Moreover, 더구나. In addition, 마찬가지. 그죠? 요런 아이들. 사실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시험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어차피 말할 기회가, 이거 사용할 기회가 그렇게 여러 번 많진 않죠. 기껏해 한 두세 번 정도? 한 스피치당. 그래서 요거만 있으면 달달달달 요거만 외우셨다가 바꿔가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Alright, so furthermore, 더구나 추가적으로 we feel motivated, 아주 동기부여가 돼요. 어떨 때 when our hard work is recognized. 우리의 열심히 일한 것이 인정받았을 때. 당연한 얘기죠? Alright, so that's pretty much it. Moving on to the photos and images. 이제 우리 사진, 비교 대조 하는 거 볼게요. 비교 대조를 통해서 어떤 것까지 결론을 지어줘야 되느냐 preference예요.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그래서 strategy 1은요 choose what you're familiar with 익숙한 거를 뽑는 게 중요해요. 그쵸? 정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A랑 B 중에서 내가 A가 더 좋고 B가 더 좋고 뭐가 더 좋지 고민을 막할게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아, A가 좀할 얘기가 많겠구나. A 관련해서 좀 키워드가 더 많겠구나라고 싶은 거를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빠르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ollow question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Alright, the question we have, which do you prefer? 어떤 거를 선호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아, 그림을 보아하니 배가 막 고프려고 그래요. 그쵸?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막 있어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rice noodles, 쌀국수가 나왔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 hamburger, 버거가 나왔죠? 그럼 뭘 선호하는지 이거 너무 쉬운 유형이긴 해요. 그쵸? 나중에 뭐좀더 복잡한 그림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음식 비교하는 거는 이런 거 너무 고민하시면 안 되세요. 그쵸? 신중한 모습 보일 필요도 없고요. Right? 그래서 뭐 쌀국수가 좋다면 쌀국수에 뭐 건강한 거, 그죠? 뭐 숙취 해소에 좋다. 나 어제 술 마셔도 너무 피곤한데, 그죠? 그런 얘기 나오셔도 좋고. 햄버거 좋다면 나는 이렇게 기름진 음식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고, 그죠? 빵을 좋아하고 이런 얘기 나오셔도 충분히 말이 논리가 되겠죠? Okay. Alright, so step one, what's in the two pictures? 일단 이두 사진에서 뭐가 나와 있는지 types of food, 그죠? 얘기를 해주시고요. 오프너로 얘기해 주시고 들어가서 이제 뭐를 프리퍼 하는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세 가지 정도 이유까지 서포트 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이스 누들즈로 한번 가볼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스 누들즈의 장점 얘기를 하겠죠? 장점 같은 경우는 햄버거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칼로리가 낮다는 거. Lower calories, 그리고 good balance of health, lots of vegetables. 그래서 건강적인 이유. 그런 게좀 위주가 될것 같습니다. Okay. So which do you prefer?에 대한 답변으로요. The pictures show two different types of food. 두 가지 다른 음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프닝 멘트 나왔네요. The one on the left, 왼쪽에 있는 것은.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죠? The one on the left,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죠? The one on the right.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the one in the middle, the one in the center, 이런 정도로. 근데 비교하는 거 사진에서는 거의 두 장에서 끝나요. 그래서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쓸 거예요, 우리가. So the one on the left is rice noodles and the one on the right is hamburger. 벌써 요 정도 얘기하면 한 10초, 15초 잡아먹겠죠? 좋아요, 좋아요. I prefer, 나는 선호한다. A to B네요. I prefer 하고서 den으로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점수 분명 깎이거든요. 그래서 prefer A to B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 prefer rice noodles to the burger를 선호를 한대요. 선호하는 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The reason why I would choose rice noodles 하는 이유는 is because it has lower calories. 칼로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Okay. As you can see in the photo as well,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As you can see in the photo, as you can see, 이것도 외워주셔야겠네요. 지금 이렇게 체크해드리는 거는 템플릿으로 우리가 쓸 일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나머지 디테일은 계속 바뀌지만 이런 템플릿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As you can see in the photo as well, rice noodles come with lots of vegetables. 야채가 많이 함께 나와요. 쌀국수는. 어떤 야채냐면, which are good for your health. 건강에 좋은 야채래요. 그쵸? And ultimately,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I can eat rice noodles both casually, 아주 그냥 평상시에도 즐겨 먹을 수 있지만 또 and when I want to eat out somewhere fancy, 좀 이렇게 멋을 내고 싶을 때 고급스러운 장소에서도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정리되시죠? 이제 그래프 넘어갈게요. 우리 파이 그래프에 대한 거볼 거예요. 그쵸? 파이 모양 그래프. 파이 그래프에는 답변할 때는요, introduce what the chart shows. 아주 중요해요. 이게 어떤 차트가, 이 차트가 뭐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게 오프너가 되겠습니다. 그쵸? 바로 그냥 들어가서, 이 차트에 뭐가 50%고, 뭐가 20%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뭐에 대한 그래프고요. 그쵸? 뭐를 보여주고 있고, 단위는 뭐고, 여기서 뭐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뭐가 가장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타이, 그쵸? 타이라고 하면 묶는 거죠. 말 그대로 두 개가 비슷해서 묶인 거예요. 비슷한 거 비기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서서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So as a second step, state what the biggest portions are to the least. Biggest to the smallest.
큰 거부터 작은 거, 중요한 거부터 중요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이제 same portions, 타이를 얘기를 해주시면 타이를 두 번이나 썼네요. 굳이, 그죠? 되겠습니다. Okay, so let's take a look. 그 다음에 conclusion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As always, describe the pie graph in detail.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컬러가 많이 있는데요. Favorite music genre in Korea네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에서 가장 좀 이렇게 popular한 music genre. genre 하면은 종류, 그죠? 음악의 종류죠? 그건 뭔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말씀드렸듯이 뭐에 대한 건지 체크됐어요. 그죠? unit, 단위를 보려고 했더니 뭐 percentage로 돼 있고 뭐 그 외에는 눈여겨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가장 큰 슬라이스가 뭔지를 봐야겠죠. 가장 큰 거, biggest. 40%네요. 40%가 보아하니 let's see, pop이에요. 이건 우리 약간 common sense랑도 이렇게 맞아떨어져 있는데요. 팝을 40%로 가장 많이 즐겨 듣고 좋아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좋아했던 게 25%의 R&B네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가장 덜 좋아하는 것 전에 타이가 있어요. 15%로 같은 동일한 것들까지 챙겨주시고 힙합이랑 댄스 그리고 이제 클래식컬 뮤직이 가장 인기가 없었다는 거 지금 말씀드린 요 순서대로 전개를 해주셔야겠어요. Alright. Okay, 그래서 몇 퍼센트인지까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Conclusion. 어떤 트렌드를 뽑아낼 수 있다면 그 트렌드를 도출해내는 것까지 여러분의 job이 되겠습니다. 해서 한번 볼게요. This pie graph shows, this pie chart shows, 그죠? 이거를 보여준다. 우리 아까 눈이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를 demonstrate 하는지로 오프닝을 삼으셔야 돼요. This pie chart shows survey results를 보여준대요. 주어진 어디에서? Given in Korea, 한국에서 주어진 서베이 리조트를 보여준대요. For favorite music genres, 그죠?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장르에 대한. As you can see, 또 나왔죠? 템플릿 쑥쑥 등장합니다. 요거는 되게 저는 이제 막 뭐 쪽집게식으로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 시험 유형 자체가 좀 그런 거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논리 정연하게 하려면 그 당시에 딱 시험하러 치러 들어가서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외워두셔서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나머지는 응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괜찮으시죠? As you can see, 볼 수 있듯이 숫자를 가렸어요. Five different genres of music were surveyed. 다섯 개의 음악 장르가 서베이 됐습니다. 설문조사 됐어요. Out of five genres, 다섯 개의 장르 중에서 the most liked music genre was pop. 팝이었는데 얼마? At 40%. 40%로 가장 많았어요. 이런 표현, 이것도 템플릿이에요. pop, 나와 오브젝트 나와주고 at what percent? 그죠? 뭐 힙합 at 25% 이런 식으로 followed by 하면은 A followed by B 이렇게 되거든요. A 다음에 B라는 뜻이에요. 이걸 조금 혼동을 하시는데요. B가 A를 따라온다. 그래서 A가 B에 의해서 따라와진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followed by 하면 A 다음에 B가 온다라는 거예요. 40%로 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R&B로 뭐요? At 25%였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인기 없었던 거 The least favorite genre was classical music at only 5%. 그죠? 강조에 only가 들어가네요. 겨우 5%밖에 되지 않았다. Dance and hip hop tied at, 그죠? 계속 at이 들어가죠? Tied at 15% in popularity. 인기가 15% 정도로 동일했다.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의 overall. 이것도 템플릿으로 외워주세요. Overall,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그죠? Pop music carries a big portion as a popular music genre in Korea. 결국 말하자면 팝 음악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입니다. 라는 결론이죠. 오케이, 어렵지 않으시죠?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실전편에서는 빠르게 빠르게 정신없이 유형을 계속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Summarization이네요. 우리 파이널 그 유형인데요. 여기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유형.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Strategy 1, 2, 3인데요. Strategy 1에서는 메인 아이디어, 토픽 센텐스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즉슨 이 글을 쓴 이유, 그래서 이 말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를 찾아내서
제일 처음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키워드가 바탕이 돼야겠죠? 제가 앞으로 20강 동안 키워드 찾아라, 키워드 찾아라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말 그대로 가장 말하고자 하는 그 메인 요지, 요지에 관련된 키워드를 파악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하고스 레디츄에서는 details, 유카원치계에서 디테일 찾아내는 거, 여기서는 숫자, 그리고 접속사, 이런 아이들, 그리고 중요한 뭐가 있을까요? 사람 이름 같은 거, 뭐 대단한 거를 인벤트 했다면 사람 이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기관이나 사람 이름은 크게 중요한 디테일에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conclusion 여전히 해주겠고요. Alright. 그래서 두 번 리스닝을 들을 건데요. 처음 리스닝 들을 때는 우리가 스크립트 없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을 때는 스크립트 보면서 키워드를 맞게 정리를 했는지, 내가 캐치한 그 단어,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Okay, so that being said, I'll leave it up to you and I'll be right back. Okay. Environmental concerns are heightening in Korea. According to several studies, air pollution has been increasingly causing death for several years. Air pollution in Korea mainly consists of ozone rays and fine dust particles. The ozone concentration in Seoul has increased more than 30% from 4 years earlier. Due to the increase in sunlight exposure, the number of skin cancer patients are increasing accordingly. Many doctors warn that it is important to protect our skin from sunlight to prevent skin disease. While fine dust is a critical health problem in South Korea already, the ozone rays emitted in the atmosphere and serious health concerns to Korean citizens. It is now very crucial to find new solutions and ideas on ways to reduce air pollution. Alright, so how was that? 어떠셨나요? 갑자기 이제 막 아, 진짜 승진은 해야 되는데 이 시험이 정말 필요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단계죠.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나는 리스닝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이 아니신 이상 사실 리스닝은 집중도랑도 연결이 되죠. 연관이 되지만 또 이렇게 단어,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지, 문법을 잘 알고 있는지 그런 거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점들, 가장 커먼한 위크니스들이 막 이렇게 드디어 그죠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치만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앞으로 20강 동안 연습을 많이 하면서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낼지, 어디를 듣고 어디는 흘려야 되는지 그런 좀 selective listening 하는 방법을 많이 연습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 두려움 갖지 마시고 계속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Environmental concerns are heightening in Korea. According to several studies, air pollution has been increasingly causing death for several years. Air pollution in Korea mainly consists of ozone rays and fine dust particles. The ozone concentration in Seoul has increased more than 30% from 4 years earlier. Due to the increase in sunlight exposure, the number of skin cancer patients are increasing accordingly. Many doctors warn that it is important to protect our skin from sunlight to prevent skin disease. While fine dust is a critical health problem in South Korea already, the ozone rays emitted in the atmosphere and serious health concerns to Korean citizens. It is now very crucial to find new solutions and ideas on ways to reduce air pollution. Okay, so how was that? 어떻게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스크립트 보면 아무래도 아 그래 이 단어 내가 생각했던 이거구나. 이 단어가 이거야? 약간 이런 그죠?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일단 키워드로 들리셨어야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좀 발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존 혹시 들리셨나요? 어존, 어존 이렇게 발음이 났을 건데요. Z 발음으로 오존 그리고 뭐 파인 더스트. 그쵸? 요즘 많이 미세먼지 토픽이 되고 있어서 요 정도는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듯이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오늘 토픽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기억하셨다면 어느 정도 수월하게 캐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를 보면서 막 무표정에 그죠? 무슨 얘기 하는 거지? 나 하나도 안 들렸는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istening은요 다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의를 들어도 사실 다 들으려고 제 강의는 다 들으셔야 돼요. 그쵸?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으려고 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게 listening이거든요. 그래서 좀 selective listening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키워드 중심으로
보통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나오는 문장은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때가 일단 집중력이 가장 높을 단계, 높을 시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들려요. 그쵸?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여겨 귀담아 더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키워드일 텐데요. 키워드라는 거는 보통 명사예요. 명사. 그쵸? 자, 첫 문장 가볼게요. Environmental concerns are heightening in Korea. 가 메인 토픽 빵빵하게 나와줬네요. 그죠? 바로. Environmental concerns, 환경 문제는, 그죠? 환경 문제는 are heightening. Heightening in Korea. Heightening, 선생님 만들렸어요. 이거 그쵸? 만들렸을 것 같아요. 좀 생소한 단어죠. 뭐 increasing 하면 되고 rising 하면 되고 쉬운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말을 썼을까? 실제 비즈니스 월드에서는 또 쓰는 단어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heightening 써놓고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또 보일 것 같, 들릴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height가 나왔어요. 맥주 아니고요. 철자가 다르죠?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맥주 아니에요. 그쵸? height 하면 키라는 뜻이에요. 높이. 근데 이게 동사로 쓰여서 en이 붙었어요. heightening. 키가 커지고 높이가 높아지고 있다. 말 그대로 증가하다. 라는 뜻으로 increase.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rise도 있었고요. 그죠? 동의어. 그래서 뭐가 증가하고 있어요? 어디서? 한국에서. 환경 문제가 한국에서 이제 좀 그죠. concern이 커지고 있다.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키워드는 그죠. environmental concerns, environmental이고, 그 다음에 heightening, 그 다음에 Korea. 요 세 가지. 뭐 이렇게 키워드가 많아요. 그쵸. 첫 문장은 항상 키워드 full of keywords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계속 가볼게요. 일단 첫 문장을 완벽하게 어느 정도 들었다. 그럼 좀 자신감이 붙으실 거예요. 왜냐? 어떤 토픽인지 아니까요. 이거에 대한 이제 expand하고 example 넣고 이러는 거 보시고 중간에 뭐 접속사, but이나 however 이런 것들이 없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expand가 되는데요. According to several studies, 여러 개의 study에 의하면 air pollution has been increasingly causing death for several years. 몇 년 동안 cause, 죽음을 일으켰대요. air pollution이. 키워드는 역시 아까 나왔듯이 environmental concern 중에서 또 air pollution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줬고요. 키워드가 되겠죠? 그다음에 increasing death. 그죠? 요렇게 키워드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듯이 다 명사예요. 그죠? Air pollution in Korea mainly consists of ozone rays and fine dust particles. 이 air pollution이 그러면 뭐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 봤더니 ozone rays랑 오존층이랑 fine dust particles. 그죠? 미세먼지 입자. 요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키워드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environmental concern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air pollution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ozone ray랑 fine dust particle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글이네요. The ozone concentration in Seoul, 그죠? 한국에서 ozone concentration이 increased, 증가했대요. More than 30% from 4 years earlier. 4년 전보다 30%가 증가했어요. 키워드 봐줘야 되고요. 첫 번째 문장 무조건 캐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런 숫자. 숫자가 나오면 놓치면 안 돼요. 사람 이름 나오면 놓치셔야 돼요.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숫자, 몇 퍼센트 증가 감소했고 몇 년에 비교해서 이랬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노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쵸? Due to the increase in sunlight exposure, 그쵸? Sunlight exposure에 오래 노출되면, 그죠? Sunlight에서 오래 노출됨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the number of skin cancer patients, skin cancer 얘기가 나오네요. are increasing accordingly, 또 증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죠? Ozone concentration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해줘야겠죠. Many doctors warn it is important,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many doctors warn 요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닥터가 뭐 recommend 했던, 경고를 했던 이런 것들 무시하고 뭐라고 경고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죠? It is important to protect our skin from sunlight to prevent skin disease. Skin disease를 prevent 하는 게 중요합니다. While fine dust is critical health problem in South Korea already. 그죠? 한국에서 이미 fine dust는 중요한 아주 critical 한 헬스, 그죠? 건강 문제로 야기되고 있대요. 그런 반면에 ozone rays emitted in the atmosphere
and serious health concerns to Korean citizens. 그죠? 를 더하고 있다. 뭐를? Serious health concerns. 그래서 건강 문제를. Korean citizens는 키워드라고 볼수 없겠죠. 더 이상. 왜냐면 우리가 이미 캐치를 했어.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고 있어요. 그리고 it is now, 지금 very crucial, very critical, 같은 말이네요. 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To find new solutions and ideas on ways to reduce air pollution. 그래서 air pollution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라는 결론. 그쵸? 약간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수 있는 글이에요. 글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아, 그래, 뭐, 오존층 때문에, 그죠? 아까, going back a little bit, ozone concentration 때문에 그런 햇빛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스킨 캔서를 겪기도 하고요. 이게 환경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와 함께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following 정리가 될것 같아요. Environmental issues 키워드 바로 나와줬죠?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어디예요? 한국에. 한국의 environmental issues는 becoming more serious,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ir pollution 키워드 나와줬네요. 기억나시죠? Air pollution in particular, 특히라는 뜻이에요. Air pollution in particular is causing various health problems. 그죠? Health problem 키워드였죠? And the severity. Severity 하면요, 심각성 이런 뜻이에요. Severity in increasing every year. 그죠? Is increasing every year. 매년 증가하고 있다. There are mainly two types of air pollution. Air pollution의 two type 있었죠? 뭐였냐면 오존 있었고요. Number two로 fine dust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해서 키워드 보시는 것처럼 environmental issues 중에서 air pollution이 중요한데요. 그 심각성이 health concerns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두 가지로 나뉜대요. 오존이랑 fine dust. 그럼 오존 얘기부터 나와줘야겠죠? Ozone rays lead to skin disease such as cancer. It is therefore very important to protect our skin from the strong sunlight. 보호를 해주는 게 그래서 중요하겠고요. We must find solutions to prevent air pollution in Korea before it is too late. 그래서 중요하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이제 에어 폴루션을 조금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결론까지. 그죠? 너무 구체적으로 가실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결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so that is pretty much all I have today. 우리 첫 강의 오늘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실전 편이다 보니까 저희의 목표는 차근차근 이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시고 이거는 이게 틀렸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사실 단계가 지났다고 좀 어느 정도 어슴을 하고 진행하는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유형을 접하고 이거를 좀 빠르게 바로바로 이렇게 두뇌를 회전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같이 해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Alright, so that's it. I guess this is goodbye, and then I hope you guys have a good rest of the day, and I'll see you in the next class, okay? Thank you so much.